빨리 하고 집 가서 밥 먹고 싶어요. 수술 끝나고 뭐 먹고 싶어요? 육사시미. 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강나라입니다. 인터넷 방송이랑 프리랜서 모델 겸해서 활동하고 있어요.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요? 눈 밑은 제가 평소 다크가 심한 줄 알았는데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더 심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자주 늘어서 가슴 성형이랑 눈 밑 지방 재배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원하는 모양이나 가져온 사진 같은 게 있을까요? 눈 밑은 그냥 다크서클만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제 나이대로 보일 수 있게 얼어보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거는 눈 밑에 하기로 했죠. 심하진 않는데 지금 다크서클처럼 검게 보이는 게 있어서 그 조금 펴주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색깔은 조금 남을 수 있어요. 여기가 좀 편편해지니까 조금 나아 보이겠지. 애교살은 그대로 있는 거. 그건 이제 근육은 안 건드리고 지방만 제거했잖아요. 잘될 거 이렇게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수술을 워낙에 잘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. 얼어보고 싶어요. 수술 잘해볼게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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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거예요? 네. 괜찮아요? 벌써 예뻐진 것 같은데요? 수술 끝나고 이렇게 예쁜 사람 또 처음 봤어요. 화장한 것 같아요. 아프진 않아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? 네. 수술할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? 그 눈밑 타는 것, 타는 냄새. 네, 엄청 푹 잤어요. 아프진 않고요, 진짜? 네. 배는 안 고파요? 고파요. 아직도 육사시미 먹고 싶어요? 육사시미. 육사시미. 퇴원 잘하고 네. 치료하러 올 때 그때 만나요. 예뻐져서 만나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파요? 그때 상처가 없으니까 화장하고 뭐 세안하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. 렌즈는 여기 상처가 있어 꼬매놓긴 했는데